심해 완료. 반갑습니다. 칼가동합니다. 예. 저희 지인들하고 친구들, 동생, 형님들에게 많이 여쭤봐 주셨는데, 이번에 또 진석기님께서 또 촬영해 주셨죠. 동맥을 통해서 간장을 투입해가지고 살에 이렇게 간장을 투입하는 방법인데,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촬영 장비는 마산 삼땡 병원에서 형님께서 뭐 촬영해라고 벤지하고 메스 주사기 뭐 이런 식으로 또 지원해 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메스 벤지 논란이 되고 있는 동영상하고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심장입니다. 뛰고 있죠? 물을 서서히 투입시켜야 됩니다. 피가 엄청 빠졌습니다. 이것은 일반 물이 아니고 소금물입니다. 소금물. 우리 그 알아야 할 때 하시는 것 같이 염도를 맞춰 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아가미도 피가 완벽하게 빠졌습니다. 아가미 색이 이렇게 백색에 가까운 색을 띱니다 지금. 자, 반대편에도 자, 야무지게 빠지네. 완전 야무십니다 진짜로. 그 다음 아가미를 제거해 보겠습니다. 벤지 가세. 네. 아가미를 제거해 보겠습니다. 벤치 일자로 된 것만. 아, 소스는 벤치 다. 자, 일자 벤치. 아가미 칼질하면은 피 많이 빠집니다.
원래 천천히 들어간다. 간장을 투입시키니까 살에서 지금 반응이 오고 있습니다. 제대로 들어가고 있다는 뜻이죠. 꼬리에 이렇게 간장이 올라왔습니다. 그다음 배가 엄청 빵빵해졌고 살이 엄청 딱딱하게 지금 굳어 있습니다. 굳어 있고 간장도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고 제가 핀을 치고 오름씩 해가지고 한번 썰어 보겠습니다. 꼬리 쪽에 아직 피는 조금 있지만은 간장은 이미 들어간 것 같습니다. 예. 했습니다. 간장을 조금 작게 투입했는데 그래도 간장이 이렇게 잘 스며든 것 같습니다. 근데 수분도 엄청 실이 많네요. 간장 특유의 그 검정색 그것도 입혀졌지만은 대신에 아까 물하고 이렇게 투입을 해 놓으니까 수분도 엄청 많습니다. 딱 봐도 예, 퍼스퍼스하죠. 자, 뼈 부분입니다. 자, 반대편도. 보시면은 지느러미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꼬리 쪽하고 이렇게 마치 숙성을 한 이틀 정도 한 것 같이 색깔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렇게 물기가 지금 상당합니다. 해동지에 덧붙은 해동지인데 기름기가 아니고 물기입니다. 물기 이렇게 흥건히 젖었습니다. 간장이 절었습니다. 여기도 지하의 부분에도 색깔이 틀리죠. 평상시하고 네. 평상시하고 색깔이 틀린 게 확실히 티가 납니다. 예, 예, 맞지요? 예.
자, 이렇게 썰어봤습니다. 예. 약간 어두운 부분이 다 간장입니다. 진석기 시대님께서는 30분 두셨다 하셨는데 저는 한 15분 이렇게 두었거든요. 진석기 시대님 좋은 실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미천한 실력으로 진석기 시대님 한번 따라 해봤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간장하고 와사비만 이렇게 준비해 봤는데 맛을 진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그냥 와사비구만. 그냥 먹어봐야지. 그냥? 저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간장 맛은 빼어 있습니다. 확실히 그 간장의 그 짧고 특유한 그 간장의 향은 살에 확실히 빼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짜거나 뭐 그렇진 않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냥 회를 간장에 찍어 먹으면은 회에 간장이 먼저 닿기 때문에 그 간장이 짭잖아요. 그 뒤에 이제 회를 씹으면서 회 맛을 보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냥 회하고 간장하고 같이 먹는다 표현해야 되나? 뭐 사람마다 호불호는 갈리겠지만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 맛이 좋습니다. 예. 근데 간장 맛도 좋게 나기는 난다. 많이 난다. 맞아. 그리고 우리가 평상시 먹는 방식보다는 조금 회가 무르고, 그 다음에 퍼석퍼석하다 해야 되나? 화로일 때하고는 확실히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진짜입니다. 이거 살 자체가 조금 무르고 퍼석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충 이렇게 초밥을 해가지고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숙성은 또 초밥 아닙니까? 예.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한번 먹어볼게요. 오히려 초밥이 훨씬 맛있습니다. 진짜 진짜 초밥 초대리랑 밥이랑 회랑 이렇게 궁합이 너무 잘 맞습니다. 지금 초밥이 정답이네. 와사비 조금 올려가지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맛있나? 그냥 해만 먹었을 때는 조금 짭딱해야 되나? 그런 게 있었는데, 이렇게 초밥을 먹으니까 간도 맞고 회가 짭지도 않고 딱 맛이 좋은 것 같습니다. 더 발전하는 모습으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